2024년 4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것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간혹 신문이나 기사를 보면 대통령이나 나라의 고위직 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누군가가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다는 기사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중대한 사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혜를 갖춘 대통령이나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풀지 못해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는 광경이 참으로 독특하고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의 대화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은 기사를 통해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현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오늘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사실 스바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어디쯤 위치한 나라로 생각되는데 학자들은 에티오피아로 생각하거나 혹은 오늘날의 예멘 지역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과 접촉이 매우 적은 나라이므로 이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이 솔로몬의 지혜, 명성,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저 먼 나라에게까지 솔로몬의 이름이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당대에 많은 부와 그리고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대목이죠.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정확히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서 알려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저 먼 나라에게까지 알려진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명성과 부가 알려지는 데에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언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래.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대.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는 이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왔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를 했길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걸 넘어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은 지혜와 명예가 생기면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재들이 영화 속에서도 다분히 드러나죠. 그리고 이 지혜와 명성이 생기면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혜와 명성 부가 축적되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이 명성이 알려졌다고 성경이 표현할 만큼 겸손하고 거룩한 행동을 그의 삶 속에서 해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모든 형통을 누릴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덕이다라고 말할 때 콧방귀를 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들이밀기도 하고 야 나의 형통함이 너의 형통함이 무슨 하나님 때문이냐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일군 것이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잘 세워지는 것은 온전히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교회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헌했는데 하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바꾸어 말하면 교회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뭐요? 의구심을 품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 1절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줬겠어? 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스바의 여왕조차 크게 감동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자석과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관복과 술관원과 여호와의 성전의 층계를 보고 모든 걸 다 보고 어떻게 해요? 크게 감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아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소문이 뭐예요? 앞서 1절에 살펴보았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지혜라는 겁니다. 스바 여왕 스스로가 경탄하게 만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칭찬하다가 어떻게 하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스바 여왕이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솔로몬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다 이래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스바 여왕이 왜요? 솔로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늘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타인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타인이 나의 삶을 볼 때 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구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게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는 그 상대방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다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오늘날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어찌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세상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해서 아,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늘 그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지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 지혜가 생기고 그 마음이 생겨요. 여호와가 내 모든 지식의 근원임을 고백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보여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지혜거든요.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요, 책에서 어떤 자연에서 삶의 경험에서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 자족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 어떻게 크신 분이길래 이 사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냐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궁금해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미련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난 가운데 살지만 진정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참된 지혜임을 믿고 참된 행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이